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려요. 우리 15시 22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선물 괜찮아요? 네, 주무셔요. 엄청 잘 울었어요. 아, 네. 아, 또 배고픈가 보다. 첫째 둘째랑 똑같이 생겼네. 그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올라갈게요. 네, 네 시간에. 네. 가겠습니다. 수술 어땠어? 좀 괜찮아? 괜찮은데. 속이 좀 안 좋아. 속이 좀 안 좋아? 고생했어. 그때. 네.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 그래? 와. 잘생겼어? 어. 아이고. 오늘 조성한테 가만히 보냈어. 뭐라는데? 엄마 지금 감동 먹었다고. 무슨 길라 예민해? 프리킬러. 3야. 프리. 오케이. δεν ξέρω τίποτα άλλο προς το παρόν. Τώρα βγήκα. Τον είδες? Τον είδα μόνο για βίντεο. Αυτός είναι όλο μαλλιά ρε, μαύρα. Μαμά. Κατά μαύρος. I'm so sorry. No problem. In few hours, I will call you with the baby. Okay. In 3 hours? Okay. There, no problem. Okay. Is he handsome? He's very good looking. He's very good looking. With Masaki, is Arapao. Namazisi. Kego, filakia. 이거 이제 애교니까 이거 마스크 쓰고 이거 손소독 하래. Oh my god. 많이 아파? 어. 아, 이거 어떻게 이제 아기 올라오는데? 아, 이제 아내 출산하고 아기 이제 인큐베이터 들어갔다가 아내도 이제 좀 안정이 돼가지고 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떨려. 나도 아까 보고 못 봤어. 어때? 아들 볼 생각? 어? Oh my god. 왜? 아빠 지금. 아, 아파. 아이고. 우리 아들 나중에 커서 이거 다 봐. 엄마한테 잘해. 너희 엄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제대로 못 봤잖아. 제대로 기억 안 나지? 제대로 못 봤지 아직까지. 실제로 만나면. 네. 네, 안토니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문이 형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잘했다, 산다. 원래 6월 3일에 하시기로 했는데 일찍 네. 아파서 오신 거죠? 맞아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사진 찍을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네.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 이뻐요. 안토니 엄마 아빠 인사하자. 자, 엄마 아빠 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엄마 만나서 반가워요. 한번 톤이 알아볼게요. 삼촌이 오늘 힘드시니까 수유는 다음에 할게요. 와, 톤이는 한대 닮았는데? 나 닮았지. 삼촌이는 워낙 미인이셔. 와, 어때 아들 만나니까? 좋아. 레오랑 소피아보다 이렇게 보니까 기분이 다른 색다른데? 왜? 어? 너무 작잖아. 너무 작아. 와, 소피아가 레오도 이런 시절 있었는데. 와, 아니 애, 우리 애 셋은 다 하나씩 쌍꺼풀 있네.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조심해. 김아테. Πού μοιάζει βάσκια, πού βλέπεις να μοιάζει? Σε μένα. Α, σε σένα. Καλά, σε σένα λέγαμε και για το Λεωνίδα. Εσένα τι σου φαίνεται? Λέω, δεν ξέρω, δεν μπορώ να καταλάβω, είναι πολύ νωρίς. Πώς αισθάνεσαι? Ωραία, αλλά πονάω σαν τρελή. Ψυχή μου ζει. Μωρέ, καταπλούμε, παιδί μου. Παιδί μου, το θύλασες τίποτα, σου βάζει το Είσαι καλά, αυτή τη στιγμή δεν μπορώ να κάνω τίποτα. Δεν βλέπεις τη Μητόγκα. Ναι, έχει μεγάλη μύτη. Έχει και τα άλλα, σε τι ίδια μύτη έχουν και τα άλλα τα παιδιά. Όχι, καλά, όχι, όχι. Καμία σχέση. Έχει μεγαλύτερη αυτός. Ναι. Θα κάνεις το παππού του Αντώνη, ονόμα και πράγμα. Ψυχή μου, αγάπη μου, αχ να μην είμαι εκεί. Τα παιδιά της το έδειξες, τα παιδιά τα άλλα, το μωρό. Ποια παιδιά άλλα, όχι. Λεβέντι μου, άγριο λεβέντες, έχω και μία πριγκίπισσα, μωρέ. Οκ. I love you, I'm so sorry, I'm not there. No problem. I'm so sorry. Κακούν.
예쁜 발 오른쪽 발가락 다섯 개, 왼쪽 발가락 다섯 개 다 떨어져 있어요. 네. 손 보여드릴게요. 자, 예쁜 손가락. 자, 예쁜 손가락. 다 떨어져 있어요. 여기 가서 잘 케어할게요. 예. 자, 우리 여기 머리 보여드릴게요. 자, 예쁜 머리. 아, 머리는 레오랑 똑같다. 자, 레오랑? 네, 아니, 부상이. 네. 근데 머리는 내 참 신기하네. 둘째는 갈색 머리인데. 아이고, 귀찮게 안 할게. 이제 가자 가자. 아빠 미안 미안. 야, 이건 봐도 봐도 신기하다. 왜? 그리스야. 아, 좋은 나라에서 오셨네.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안토니를 항상 좋은 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해. 오늘 3일차. 컨디션 좀 어떻습니까? 많이 자주는데 아직 생활할 정도 아닌데 지금 안에 3일차인데 컨디션 많이 좋아져가지고 아주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애 셋이나 낳은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싸니까 좋지. 싸다고? 잠깐만 싸지. 그리스 얼만데? 그리스 기본이면 한 400 정도? 400만원? 아니 애는 400만원 든다고? 근데 1인실도 별로 없고 만약에 1인실 하면 VIP이지 연예인만 하는 거야. 아 그래? 그럼 1인실 얼만데? 700, 800 정도 있지 않을까. 진짜로? 왜냐면 따로 병원도 해야 되고. 아니 무슨 그리스에서 애는 800만원이야 미쳤다. 아니 그러면 근데 그리스만 아니고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비싼 거야. 미국은 만져가지고. 아 그래? 아니 뭐야 제왕절개 하면 100만원이고 그 그냥 애 낳으면 얼마야? 그냥 몇십만원 밖에 안 하잖아. 50만원인가? 아니 잠깐만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은 한 달에 급여가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애기 많이 안 하는 거지. 아니면 그냥 부모들이 이렇게 합쳐서 많이 도와주는 거고. 야 그리스는 애 낳는 것도 진짜 부담이네. 한국은 애 낳는데 싼데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그리스는 애 낳는데 돈이 비싸고 야 800만원 충격적이다. 아 그래서 우리 그때 우리 그리스 친구가 한국에서 애 낳는데 너무 싸다고 아주 극찬을 했구나. 아니 저희 그리스인 친구 하나 있었는데 한국에서 애 낳는 게 너무 싸다고 저한테 막 아주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싼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얘기였구나. 근데 예전에 보험 잘 되었는데 요즘에 그런 거 별로 좋은 거 별로 없어서. 훨씬 한국에서 애 낳는 거 좋네. 맞아. 1인실에서 편하게 그냥 미국은 뭐 가야 되는 게 좀 3세기 다 주고 너무 부담스럽고. 아 맞아 근데 궁금한 게 진짜 그리스는 출산하고 나면은 바로 맥도날드 햄버거죠?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그때 뭐 바로 햄버거 먹고 싶다고 그냥 햄버거 빵 먹는다고. 토스트 뭐 과일 이런 거 주지. 미역국 어떻게 먹어. 하긴 유럽 사람들이 미역국 좀 그렇지. 장모님도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그 유럽에서 아예 먹어 미역. 와 나 그리스 나 오늘 처음 알았다. 충격적인데 너무. 그래? 무슨 800만원이야 미쳤다 진짜로. 그럼 애 3명 가면은 뭐 얼마야? 38이 진짜 2,400만원. 한국 의료보험이 최고다 진짜로. 그렇지. 일단 나도 그리스에서 출산하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하는 게 훨씬 낫지. 근데 좋은 네. 점 오케이 좋은 점 그리스에서 애 낳으면 좋은 점 금액 빼고. 아니 여기 이사도 괜찮은데 우리나라 사람이 또 아 그래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그건 이해한다. 그건 이해해. 마음이 또 변하는 거지. 그리스에서 아니 만약에 여자 있으면 만찬가지. 당연하지. 다른 나라 와가지고 애 낳는 게 쉽지가 않지. 아 우리 와이프 좀 고생했다 이제. 그리고 한식 매일 그 한식 먹는 게 하루에 세 번 먹는 게 힘들어. 아 힘들어. 미역국 세 번 나오고. 미역국 난 하루에 세 번 먹어. 그리고 아침부터 생선 먹는 게 너무 그것도 너무 힘든데 또 먹어야지 뭐. 그래서. 아내도 이제 많이 회복했고 토니도 굉장히 건강하고 잘 먹고 구독자님 덕분에 아주 순산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피아 패밀리 출산 스토리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배고픈 거 같아. 비나이 비나이. Ficou, né?